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정말 일상적인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상 로그. 밖에도 나아가기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정말 저희가 스케줄 마치고 집에서 뭘 하는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딱 스케줄 맞추고 와서 여기는 이렇게. 일단 제 방이고요. 오늘 스케줄 끝나고 지금 막 와가지고 밥 시켰나요? 아직. 밥안 시켰고 좀 텐션 올려야 돼 이제. 너무 오늘 아침 일찍 나가는데 방을 뭐 치운 건 아닌데 원래 깨끗합니다. 그쵸? 방금 치웠어요, 사실 지은이가. 뻥치지 마. 알았어. 안 치웠잖아. 저희가 스케줄을 딱 맞추고 왔을 때 그런 일상적인 모습. 밖에도 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그죠? CX는 저랑 병근이 형은 뭘 하냐를 초점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사실 이렇게 스케줄 맞추고 와서 화장 지우고 그다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하고 노래 듣고 노래 듣고 그러죠. 카메라가 없다는 생각으로 네. 한번 평범한 이병곤과 배진영의 사양 속으로 일단 들어서 이거부터 시작이죠 뭐. 일단 이게 첫 단계. 1단계. 그럼 일단 저는 우선 공기청정기를 틀겠습니다. 네. 공기가 맑아야 되죠, 그래서. 딱 집에 들어오면 공기청정기 틀고 1단계.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있으니까 노래 틀어볼까요? 그죠. 1단계 노래를 틀고 이렇게 딱 누워서 2단계 딱 핸드폰을 켭니다. 3단계? 네, 3단계. 3단계는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무료한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죠. 화장도 지워야 되는데. 제가 오자마자 바로 켜가지고. 네, 바로 키우고. 사실, 화장을 지우는 게 제일 귀찮아. 귀찮은 것 그냥 거기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같아. 아, 괜찮아. 아, 진짜 안 돼. 괜찮아. 지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이 러그를 원래 하나 쓰던 거 있었는데, 그게 다 구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샀거든요. 근데 제가 한동안 막 러그에서 막 자고 막 눕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힘이 없어진 거예요. 맞아. 아니, 근데 그건 그게 이게 아니고.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를.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거 산 이후로부터 되게 조심히 쓰고 있는데. 아니, 지희가 러그를 사놓고 이 러그 위에 못 아무도. 눕게요. 아무도. 아니, 왜냐면 풀이 죽잖아. 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왜안 왜냐면 돼? 픽스 여러분들도 맞아.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나중에 한번 말해주세요. 네, 러그는 원래 물만 안 묻으면 돼. 물만 안 묻으면 구겨질 일도 없고 풀이 죽지 않아. 풀이 죽지 진짜. 않아. 봐봐, 내가 보여줄게. 아니, 그러니까 형. 봐봐. 안 붙는 건 당연히 안 되지. 아예 절대 아니라니까. 봐, 원래 이 정도로 살지도 않잖아. 봐봐. 괜찮다고. 여기 좀 이렇게. 사실 나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로 건져오면 돼. 아. 전화 왔어. 누구한테? 수민이. 거실에 있는데 전화가 오네요. 어? 아니? 찍었어. 어. 픽스 여러분들도 지금쯤 퇴근을 하셨겠죠? 지친 일상 속에. 지친 일상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그런 브이로그가 되기를 바라며, 잠을 청합니다. 네, 잠을 청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화장을 지우고 자야 돼요. 맞아.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중요해서 맞아. 저희끼리도 만약에 한명 잠들었을 때 깨워줘요. 맞아. 화장 지우고 자라고. 난 피부가 연해가지고 화장을 안 지우고 자면 피부 막 간지러워. 나?
나 화장 안 지우면 나는 다음날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 따라해. 어? 따라하냐고. 난 따라해보고 싶었어. 아, 아니라니까. 아, 그럼 이 틈을 타 이런 거 소개해 드릴까? 제가 쓴 안경. 한번 써볼래요? 안경이 보이고, 써봐. 여러분, 이게 제가 쓰는, 맨날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는, 아, 물어보시는 향수.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 바디로션. 이겁니다. 썼어요? 네. 네, 보소. 써봐. 왜? 귀여운데? 그래? 병건이 형이 머리랑 지금 모자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원래 아... 이런 거 약간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짧은 머리. 아 근데 머리가 지금 너무 짧죠? 너무 짧아서. 아 근데 잘 어울린다고. 잘 어울리면 된 거 아니야? 근데 난 너무 스트레스. 아니야. 아 뭘 보여드려야 되는데 뭘 보여드릴 게 없네. 여러분 저 그레이 이쁘지 않나요? 그레이 러브에 그레이 그 침대 이쁘죠? 저 색깔 고른 거. 조명이 약간 삐뚤어져 있다. 봐봐. 그래? 살짝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닌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지금 반대로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해야 아니지. 아니야. 이렇게 보면 대각선이지. 똑같아. 봐봐, 야. 아, 그럼 약간 내려가 있네, 그래, 이쪽이. 그래, 이쪽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닌데? 봐봐, 이거랑 이거의 기준점을 보고 있으면 돼. 형, 이거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 앞에 전등 얘기 아니죠? 어. 우리는 약간 로맨스로 별 보는 느낌으로 할까? 그래. 별 이쁘다. 아, 몇 개야? 둘, 셋, 다. 어, 네, 여러분들 저기 보이는 커튼도 그레이. 그레이 아닌데? 맞아. 솔직히 그래요. 저거 봐. 남색이지. 아 이거 봐봐 형. 그레이라고. 이거 어떻게 그래요? 그레이 줄게. 그레이 맞아. 어? 나도 그레이 옷을 입어볼까? 그레이 옷.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사지 말라고. 아니야. 와 진짜 잠들 것 같아. 그래 병을 잔다. 앉았네. 이걸 보신다면 저희가 다음에 어떤 브이로그를 하는 좋을지 맞춰보시고 의견 내주세요. 의견도 추천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색다를 수도 있지. 재미는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 재미는 없으실 수도 있어. 네, 진짜 빨리 다시 무대를 하고 싶어요. 픽스를 하고 싶어. 무대에서 픽스를 봤을 때. 어, 봤을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 오디오 다 들어가겠지? 들어가지. 저기 마이크 보여, 앞에? 어. 손 뭉치? 어. 안 보는데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응? 안 봤는데? 아니, 봤어. 봤어? 지금, 진이가 화장 찍으러 가서 제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아휴. 아까 영상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 브이로그에서 봐요. 브이로그 때는 정말 재밌게 찍고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